안녕하십니까. 8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유영화의 뉴스 커멘터리 시작하겠습니다. 주말 편안하게 지내셨습니까? 이제 8월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요. 8월 지나면 바로 이제 9월 9일 10일 날 추석입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 추석 내려가는 차표는 다 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당일날 들어가세요. KTX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당일날 하여튼 순번 기다리면서 해왔고 성공했습니다.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내려가실지 궁금합니다. 즐거운 추석이 다가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도 만나시고 친지들도 만나시고 이웃들도 만나시고 근데 좀 대한민국 호가 우리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과 또 상당히 우려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저희 유용한 뉴스 커멘터리 저희들이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이후에 바로 코멘터 뉴스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 정도를 뽑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박상변 박사님의 뉴스 클래스 개헌론 또 이재명 역대급 투표율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지요. 그 다음에 경제가 워낙 엉망이지 않습니까? 물가부터 해서 살기가 진짜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아르헨티나까지 우리가 비교가 될 정도니까요. 그래서 윤석천 경제평론가 모시고서 현재 물가 문제, 경제 문제 우리가 어떻게 진단해야 하고 그것이 우리 밥상 물가와 어떻게 연결돼 있고 우리의 생활과 어떻게 연결돼 있고 그래서 어떻게 개선시켜 나가야 될 것인가를 윤석천 전문가 경제평론가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인기 코너죠. 박예슬 기자의 민심톡 준비되고 있습니다. 박예슬 기자는 윤석열 취임식에 여사님 추천 로 해서 부른 극우 유튜버들이 3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극우단체 사람들 자유통일당 뭐 해갖고 쫙 다 왔었죠. 과연 그 사람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우리 박예슬 기자가 정확하게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예슬 기자가 지난 주말에 열렸던 윤석열 퇴진 집회를 취재했습니다. 상당히 더 많은 시민들이 호응해주고 있고 확산되고 있죠. 서울, 대구, 부산, 광주, 대전까지 그리고 서울에서도 6시부터 한 2시간 정도 진행됐는데요. 이전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참석했고요. 그리고 시민들의 호응도 상당히 컸다고 합니다. 자, 이런 문제를 오늘 쭉 유용화의 뉴스 커멘터리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커멘터리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많은 또 분들이 지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저희들 채팅을 해주고 계십니다. 굿모닝 카라님이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예, 카라님 굿모닝입니다. 예, 김윤자님 안녕하세요. 백조님 다 좋은 아침입니다. 서로 인사들 하시고요. 네, 서열아님 안녕하세요. 네, 지경수님, 네, 베네치에님 전부 다 월요일 아침에 뉴스를 서로 간에 하고 계십니다. 코멘트 뉴스는요. 제가 첫 번째는요. 윤석열 지지율 3% 상승은 김건희 작품인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는 어제도 좀 유용할 생활 전체에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김건희 극우 유튜브 관리자다라는 것이 드러났죠. 그것은 한겨레신문 보도 단독 보도에서 이 극우 유튜버들을 여사님 초청으로 해서 대통령 취임식 날 그 사람들이 왔다는 거죠. 바로 김건희 씨가 이 극우 유튜버들을 관리하고 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박예슬 기자의 민심톡에서 좀 더 자세하고 또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15 광복절 날 이 정광훈 목사의 자유통일당 주사파 척결 집회가 있었습니다. 대단했죠. 광화문 광장을 막 점거하고 말이죠. 점령하고 8월 15일 날 열렸어요. 주사파를 척결해야 된다. 주사파가 지금 있습니까? 하여튼 뭐 주사파가 있다고 하니까 이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이 공교롭게도 8월 15일 날 광복절에 주사파 척결 집회가 있고 그다음에 조사된 여론조사에서요. 이 윤석열 대통령이 2% 3% 지지율이 상승했습니다. 물론 30%는 제대로 못 찍은 것 같은데요. 이 무슨 저는 그래서 이 함수 관계가 있다 여기에는. 그리고 그 갤럽 조사 지난주 금요일 날 갤럽 조사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요. 70%에서 42에서 57%, 15%가 뛰었습니다. 60대 35에서 43%, 8%가 뛰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사실은 20대에서는요. 윤석열 지지율이 26에서 18%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중도층도 21%에서 19%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올랐어요. 그리고 조선일보에서 야 이제는 저점을 통과했다. 이제는 안 내려간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24%, 25%가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또 내겼어요. 여러분 참 상당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좀 보이지 않으십니까? 자, 김건희 씨가 극우 유튜버들을 관리하고 8월 15일 날 정광훈 목사가 주사파 척결 집회를 열고 또 그날 또 극우 유튜버들이 생중계로 그냥 다 때려대고 그 다음에 여론조사를 돌렸더니 70대에서 확 오르고 60대에서 확 오르고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은 가장 그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 지지율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인사 문제 아니었습니까? 인사쇄신 하나도 안 했어요. 100일 기자회견에서 인사얘기 하나도 없었어요. 자, 그런데 지지율이 올라왔다. 이것은 바로 이 극우 유튜버들, 김건희 씨가 관리하고 있는 극우 유튜버들과 그리고 정광훈 목사, 자유통일당 집회, 그리고 그것이 이어지는 70대의 놀라운 지지율 상승. 이 부분이 합작이 돼서 바로 올라간 것이다. 상당히 이건 부메랑에 대해서 돌아올 수 있는 부분들이긴 한데요. 이것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이 극우 세력들은 또 한마디 말렸던 못하면 바로 부메랑으로 윤석열 정권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기할 만한 사실은 검찰들의 수사가 사정정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본격화됐습니다. 아니 저는 굉장히 불쾌한 일이 있었는데 지난주에 이 검사들이 말이죠. 일개 검사들이 대통령 기록관을 가서 조사를 했어요. 예? 아니 대통령 기록관이 뭐 검사들 조사 대상, 수사 대상이에요? 우리가 뽑은 대통령인데 국민이 뽑은 대통령인데 그렇게 쉽게 그냥 압수수색 영장 받아갖고 대통령 기록관 가서 자기들이 막 다 들여다봐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예? 이거는 진짜 검찰의 지위가 검찰의 이 무소불위의 권력이 상승을 넘어서 하늘을 찌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기분 안 나쁘셨습니까? 아니 자기들이 뭔데 대통령 기록관 그 법원에서 법적 절차는 뭐 완비됐다고 하는데 그것도 어떤 것 때문에 들여다봤습니까? 16명 살해한 그 북한에서 도망온 사람, 그 사람 추방했다고. 그걸 갖고 대통령 기록관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 워딩을 보고 당시 청와대에서 있었던 회의 내용을 들여다보겠다는 거예요. 들여다봤겠죠. 그거 이미 다 나와 있잖아요. 국방부, 국정원 자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일개 검사가 말이죠. 우리가 뽑은 대통령 그만둔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기록관 찾아가서 거기서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말이에요. 들여다본단 말이에요. 너무나 불쾌하고 너무나 기분 나쁜 날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걸 또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그 지지율, 이 억지로 끌어올린 지지율이다. 2~3%로 30% 어떻게 가보자. 그런데 안간힘을 쓰는 것 같은데요. 국민들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도층과 20대에서 하락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본 상케이 신문이죠. 우리 박상면 박사께서도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본 상케이 신문에 사설이 나왔는데요. 윤석열 일본에 사죄 안 하면 관계 개선은 없다고 합니다. 아 참 나와. 예? 가해자들이 말이죠. 피해자에게 사죄해. 사죄 안 해? 대통령이 사죄해. 그러면 우린 한일 관계 개선 없어. 참 뭐가 돌아가도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상케이 신문은 유명한 일본의 보수 우파 대변지죠. 특히 자민당의 입장을 많이 대변하는 신문인데요. 이걸 왜 그랬느냐?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일본의 초기 기간 동해상으로 침투했었죠. 그래갖고 우리 관계통항 대함인가요? 여기서 레이저를 조준했어요. 얘기도 안 하고 침투했으니까 국경을 넘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일본 초계기가 도망갔는데요. 이것이 일본에서는 교전 지침이다. 한국 구축함의 화기간제 추정 레이더가 조준당했다. 이걸 폐기해라. 이 지침을 파기하라 그럽니다. 아니 세상에. 그럼 일본은 자기네 나라 허락도 없이 들어온 비행기에 대해서 레이더 조준 안 해요? 그냥 놔둘 거예요 그냥? 이건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국권에 대한 문제고 주권에 대한 문제고 국방권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사죄하래요. 이걸 갖고 대통령한테. 그렇지 않으면 관계 개선 없대요. 안보 협력도 없대요. 그리고 또 한 번 얘기했죠. 상케이 신문에서. 만약에 그 강제징용 문제 일본 기업의 자산을 매각해서 현금화시키면
이거 윤석열 대통령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이를 막아야 한다고 또 상케이신문에서 얘기했어요. 사설에서. 아이 참. 아,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대통령인 줄 아는 모양이죠. 그렇게 친한 모양이죠. 참 지층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김여정 부부장 담대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담대한 구상을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김여정이 뭐라 그랬냐면요. 윤석열 자체가 싫답니다. 저는 이 얘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궁금하신 분들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문 내 전문을 보시면은 어떻게 얘기했는지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해서 북한의 김정은 정권에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대통령실 말이요 대응도 좀 이럴 때는 팍팍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본의 사케이 신문에서 이런 사설을 내놓고 북한의 김여정 부부장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모욕적이고 수모적인 얘기를 하는데 물론 대응은 했습니다만 이거 가만 놔둬야 됩니까? 예? 사과하려는데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가해자가 국격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너무나 가슴 아프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인사쇄신 하라 그랬더니요. 인사쇄신은 안 하고요. 한 사람 보강했는데 홍보수서. 이 사람 말이죠. 분당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누군지 잘 아시죠? 김은혜. 김은혜 전 의원. 대통령실과 일부 언론에서는 말이죠. 다방면의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래요. 이 사람은 근데 허위신고로 지난 지방선거 때 경기도 지사에 나왔다가 김동연 후보한테 떨어졌죠. 당시에 배우자 김은혜 씨의 배우자가 강남구 빌딩과 연립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축소 신고했습니다. 이거 아주 결정적이거든요. 이게 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입니다. 그리고 토론회에서는 또 배우자 건물 지분을 원래는 4분의 1인데 8분의 1이었다. 재산 신고에 기재한 거하고 다르게 반박했어요. 허위 사실 공표 혐의입니다. 그래갖고요. 선관위에서 이것을 당일날 지방선거 당일날 이의제기 민주당에서 이제 이의제기를 했어요. 이의제기 결정 내용을 공고했습니다. 각 투표소에. 그리고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실 홍보수석으로 앉힌다 그럽니다. 만약에 재판 들어가서 벌금 100만 원만 나와도요. 공무 담임권이 제한되는 사람이에요. 아니 이게 인사쇄신의 일종입니까? 능력 있는 사람을 쓴 겁니까? 그렇게 홍보수석 할 사람이 없나요? 하여튼 인사쇄신커녕 하여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홍보수석으로 앉힌다 그럽니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자 오늘 뉴스 커멘터리 시간 마무리 짓고요. 그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초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